장두식 작가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면 사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지윤의 리빙 포인트 죄송합니다라는 말에서 인용하겠습니다. 신입사원 때 죄송합니다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였다. 나름의 방어 기제였다. 틀어진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조급한 성격 때문이었나? 미움받고 싶지 않은 소심함 때문이었나? 또 선배들의 눈빛이 내가 잘못한 것 같아라고 말을 걸어오면 바로 죄송합니다라는 카드를 꺼냈다. 스스로에게는 비겁한 방식이었다. 내가 잘못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밤에 이불에 들어가서야 억울함이 몰려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배들도 참 답답했을 것이다. 뭐가 계속 죄송하다는 건지. 어느 날 내리막길을 걸어가는데 올라오던 분이 내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갔다. 나는 휘청이며 주저앉아서 뒤를 돌아서 애쳤다. 뭐라고 애쳤을까? 죄송합니다였다. 맙소사. 무조건 반사처럼 튀어나온 말이었다. 저분이 나를 쳤는데 왜 나는 죄송하다고 했을까? 습관적으로 죄송함을 자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한 번은 거기 문방구 아닌가요? 라고 잘못 온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도 나는 문방구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라고 답한다. 전화를 끊고서야 내가 그 말을 한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버렸다. 무엇이 죄송했던 걸까? 전화한 사람을 실망하게 한 게? 죄송합니다는 내 무의식 중에 깊이 자리 박은 듯 했다. 결국 나는 포스트잇에 죄송하다는 말 덜하기라고 써서 달력 위에 붙여놔야 했다. 그런데 내게 동료가 조언을 해왔다. 자신은 죄송하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야, 정말 본인의 잘못일 때도 그 말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어떤 권력 관계가 생긴다는 거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를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 죄송할 짓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동료처럼 살고 싶지도 않았다. 잘못을 뻔히 저지르고 모르쇠인 동료를 보면 아주 그냥 분통이 터진다. 죄송합니다. 한마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비약적인 두려움을 가진 종족도 존재한다는 것을 차차 알게 되었다. 어릴 때는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배우기는 했다. 그러나 나 같은 소인배에게 승리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다닌 유치원에는 이름이 알려진 부모님을 가진 친구가 하나 있었다. 어느 날 뛰어놀고 있는데 그 친구가 계단을 뛰어오르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그는 엉엉 울기 시작했고 선생님들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 때문에 넘어졌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나는 억울해서 아니라고 했는데 그때 원장 선생님이 나와 버렸다. 원장 선생님은 친구의 말을 듣고 나를 무릎을 꿇고 손들고 있게 했다. 잘못이 없으면서도 용서를 구한 최초의 그 기억이다. 나는 꽤 억울했던 것 같다. 엄마도 이 일을 또렷이 기억하는 걸 보면.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끝내 스스로에게 미안한 날이 오고야 만다. 나는 나의 죄송합니다를 천천히 해부해 보기로 했다. 내가 주로 언제 그런 말을 쓰는지, 누구에게 그 말을 하는지, 그 안에는 갈등을 빨리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는데 갈등은 당연한 거니까 조급함부터 내려놓기로 했다.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가만히 있어도 별일 일어나지 않았다. 다행히 어른들의 그 세계에는 원장 선생님이 등장하지 않는다. 무릎을 꿇고 손들고 있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는다. 상황을 한마디로 무마하려는 조급함이 없어지자 나의 상황과 의견을 천천히 설명하는 능력이 생겨났다. 이 세상은 자신의
페이스대로 이야기하는 여유 있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인다. 그렇게 설명하고 생각한 후에는 내 잘못이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깔끔하게 사과하면 된다. 그러면 진짜 이기는 거다. 업무에 자신이 없어서 혼내는 선배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먼저 사과하고도 이기지 못한 누군가에게 이 리빙 포인트를 바친다. 정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면은 사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이 이야기를 또 쓰신 분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이 어떻게 이기는 것이 될까요? 나는 거기에 항상 의문을 달았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나이를 좀 먹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역시 참고 지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